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지난 3개월은 단속 없이 경찰이 현장 계도만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겁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개정돼서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을 할 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죠. 이렇게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깐 멈춰야 됩니다. 정지한 뒤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처럼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되고요. 또 신호에 맞춰서 이미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을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요.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 6만 원, 그리고 이륜차는 4만 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벌점도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우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보행자 유무를 먼저 꼭 확인하고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